안녕하세요. 슈팅스타 리턴즈 오늘 하루 진행을 대신 맡은 김나연입니다. 자, 벌써 6월의 첫째 주가 금세 지나갔습니다. 중간에 연휴가 껴있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지나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자, 이번 상반기 내내 우리 시장은 불안정 속에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래도 6월이 되면서 시장 조금씩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여기서 또 꺾일지는 아직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자, 그런 만큼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저희 슈팅스타 리턴즈와 함께하시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좋은 종목들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송 보시는 동안 저 전문가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 하는 분이 생기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은 #826번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노란톡방 입장 링크를 드리거든요. 자, 입장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들의 더 많은 자세한 전략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 방송 도중에 문자 보내셔서 노란톡방 입장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슈팅스타 리턴즈 오늘도 저희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암행어사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방송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이제 빠르게 저희 이슈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별별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원숭이 두창 이야기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희귀 감염 질환인 원숭이 두창이 감시망을 피해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국내 감염 사례는 없긴 하지만 계속 이 원숭이 두창 관련한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일단 계속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숭이 두창 관련주. 네, 사실 이 원숭이 두창 관련된 이슈가 이 코로나와 그리고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코로나만큼의 이 시장에 영향 끼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 코로나와 그리고 이 원숭이 두창 간에 이 병 자체가 좀 이제 틀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코로나만큼의 확산세는 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감염에 대한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심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 2020년도를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터졌을 때 당시에도 코로나 뭐 그렇게 크게 위험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심지어 WHO에서도 코로나 아직 뭐 긴장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 확진자들이 뭐 만 명, 2만 명,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늘어나는 흐름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빌 게이츠가 또 얘기를 했잖아요. 빌 게이츠가 뭐 제2의 팬데믹은 천연두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천연두랑 원숭이 두창 간의 이 병에 대한 그 비상이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미국에서도 발생이 됐다고 해요. 아직 남은 건 이제 아시아만 이제 남았는데, 아시아에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 제가 봤을 때는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강력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유럽, 미국, 결국 우리나라에 확진이 됐을 때 그때 종목들이 막 200%, 300% 넘어서 500%까지 상승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한번 예시 종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젠이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시젠이라는 종목의 상승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바로 1월 달이었단 말이죠.
1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다가 2월 달에 살짝 행보를 해줬다가 그리고 3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팬데믹 이슈가 나왔죠. 여기서부터 확산세가 확 나오더니 그러더니 종목이 뭐 만 원짜리 종목이 10만 원까지 가는 그런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아니 2020년도 1월 달 흐름과 그리고 지금 2022년도 6월 달 원숭이 두창과의 흐름이 매우 지금 비슷한 흐름인데 요 구간에 위치해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코로나만큼의 대시세는 좀 기대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산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글로벌 이벤트로서 100%짜리 변동성에 찍히는 종목들이 그래도 한 두세 종목 정도는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한 종목 더 보여드리자면 수젠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코로나가 처음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자리를 보시면 이런 자리였단 말이죠. 살짝 상승하는 자리인데 이게 또 횡보를 하다가 아시아권에서 좀 본격적으로 확산세가 시작하는 부분에서 또 강력한 시세 분출 나왔습니다. 원숭이 두창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지만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을 한다면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포커싱을 좀 맞추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주요 이슈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바로 원숭이 두창이고요.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대장주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우리 이 슈팅스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원숭이 두창 아직까지 국내 감염 사례는 없긴 하지만 아프리카 지역 이외에서도 한 달 새 수백 건의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뉴스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코로나 관련주 대표적인 시젠이나 수젠텍의 이 차트를 통해서 보셨듯이 지금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시세를 분출하기에 여전히 아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또 어떤 종목이 궁금한지 또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이 끝날 때쯤 또 그 종목을 공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자, 끝까지 저희와 함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는 다비드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별별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네, 다비드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뉴스는 포스코 홀딩스 뉴스인데요.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이 미래 소재 기술을 점검하고 향후 기술 개발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미래 기술 전략회의를 지난 2일에 처음으로 개최하면서 이 자리에서 수소 그리고 2차 전지 육성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했는데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는 이 수소주들은 전기차 관련주들의 대비해서 좀 그동안 많이 소외를 받았었는데요. 수소주들을 이제 조금 저희가 눈여겨봐도 괜찮을까요? 네, 물론 그런 관점에서 뭐 오늘의 주제는 수소차 종목들을 지금 소외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좀 매수의 기회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뉴스를 하나 좀 읽어주셨는데 이제 뭐 빙산의 일각 같은 그런 뉴스이고 뭐 개별 그 뭐 기업 간의 그런 이슈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 요즘에는 수소 사업 관련해서 관련 이슈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종목들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그 수소 관련된 종목들의 빌드업이 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냐면은 정권이 좀 바꿨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수소 산업의 육성 의지를 좀 강하게 보여주면서 110가지 국정과제 안에서도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정부에서 수소 경제 육성 그다음에 이제 또 수소법 개정안이 본의에서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그 발전 관련해서 이쪽 분야에서 다양한 좀 정의를 좀 다시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개발 속도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그 발전을 좀 대폭 늘리겠다 이런 발표들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 사회 뭐 전반적으로 해서 좀 기반이 좀 더 다져지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육성에 대한 또 속도라든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 종목들도 조금씩은 좀 반응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미래 분야에 대해서 투자 계획을 좀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같이 체크를 하셨던 부분들은 뭐 포스코 계열 쪽에서 나온 뉴스이고 그 외에도 뭐 SK 등 뭐 대기업들 안에서는 뭐 대략 한 43조 굉장히 좀 큰 규모죠. 그쪽에서 수소 경제에 대해서 좀 본격적인
투자를 좀 추진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또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삼성물산이라는 기업이랑 같이 또 수소 협약 뭐 MOU를 체결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케미칼은 또 SK 쪽이랑 해가지고 수소차 전문 합작 법인을 또 이제 또 만들었다라는 뉴스들이 더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가운데 6월 달에는 또 그 겸안 퓨얼셀이라고 해가지고 좀 대규모 수소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또 상장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뭐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 가치 이런 뿐만이 아니라 좀 개별적인 테마성 요소들도 같이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올 하반기에 과거 2019년도에 수소 개발 로드맵이 한번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소차의 붐을 한번 일으켰었던 좀 대규모 모멘텀이 좀 됐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새로 또 그 수소법 개정안도 발표를 하고 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이 로드맵 2.0을 그러니까 수정하고 보완하고 현실적인 계획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그 로드맵 발표가 좀 그 일정이 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오롱 인더라던가 아니면 뭐 대표적인 테마주로서 뭐 유니크라던가 아니면은 뭐 앞서서 살짝 언급을 드렸던 뭐 S 퓨얼셀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좀 좋은 반응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재미없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재료와 그다음에 테마, 그다음에 확실한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돼야 그쪽으로 수급들이 쏠리고 뭐 하루 만에 10% 20% 이런 급등으로 이어지는 이런 그 순환 장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앞으로 다가올 수소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일부 비중 정도는 뭐 적어도 한 종목 정도는 수소차를 좀 편입을 시켜놓고 남들이 이제 다 올라가서 따라갈 때보다는 미리 선취하는 관점으로 좀 매수를 하기에 적기의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쪽 주제를 좀 다루고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또 좋은 종목과 추가적인 정보들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내용들 더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는 수소 관련주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소산업 육성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이 수소경제 투자를 큰 규모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들 앞으로 좀 흐름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차트를 봐도 수소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좀 부담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 수소 관련주 하나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꼭 편입을 해두시라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또 그 관련주 중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잠시 후에 공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자, 역시 끝까지 함께하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저희가 1시간 동안 많은 정보를 드리기에는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노란톡방 열어두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방송이 끝나고도 함께하고 싶으신 전문가가 있다면 #826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링크를 드리니까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노란톡방도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도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따 먹자 시간인데요. 자,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희 이제 해인이라는 종목을 네.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 예. 사실 이 해인이라는 종목은 제가 이제 3주 동안 계속 이제 특징주로 가져온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해인을 제가 뭐 상승한다 만다 뭐 이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이 종목을 특징주로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해인의 변동성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종목을 이렇게 해인처럼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잡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좀 특징적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좀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 해인 같은 경우에는 건설 기계와 관련된 종목이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로 해서 큰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몇백조를 투자해서 뭐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이 뭐 좋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는 이게 글로벌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글로벌 이벤트는 변동성이 몇 프로 나온다 말씀드렸죠? 무려 100%, 무려 저점 대비해서 100%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해인이라는 종목을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 참 우리 시장이 희한하게도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100%짜리 종목을 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연구를 하셨을지 안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한 2015년도부터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졌거든요. 뭐 간단하게 2022년 흐름을 좀 말씀해드리자면 항상 100% 상승하는 종목은 이 국내에서 나오는 이슈로 상승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해외에서 나오는 이슈, 글로벌 이벤트에 관련된 종목들이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제가 예시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월 달에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무려 단기간에 100% 상승을 했어요. 왜 상승했냐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전 세계라는 이슈가 있어서 글로벌 이벤트로 포함되면서 무려 변동성이 단기간에 한 달 만에 100% 이상 상승해버립니다. 1월 달에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고요. 자, 2월 달에는 GS라는 종목이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했는데 이거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경상도랑 전라도랑 싸웠으면 이 GS라는 종목이 크게 급등 못했을 거예요. 국내 이벤트이기 때문에. 근데 해외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니까 단기간에 그냥 100% 이상 상승해버립니다. 글로벌 이벤트는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 상승하는 흐름 우리 시청자분들 보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3월달에 현대사료 글로벌 식량 관련된 이슈로 해서 단기간에 종목이 600%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한일사료도 마찬가지.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 4월달에 100% 이상 상승을 하죠. 그리고 5월달에 뭐 데모 그 다음에 현대 에버다임 뭐 이런 종목들 다 100% 이상 상승을 합니다. 왜냐? 글로벌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인도 마찬가지. 해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벤트라고 말씀드렸죠? 글로벌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112% 상승했네요. 근데 제가 강조드린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100% 상승해야 되는데 80%밖에 상승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 이상은 더 상승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20% 이상 상승을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국내 이벤트냐 글로벌 이벤트냐 이 두 개만 기억을 하신다면 지금 이 시장이 상승하다 하락하든 전혀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인이라는 종목은 방송 이제 시작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아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방송에서 언급했을 때도 많이 올라간 상태여서 좀 무섭다 하시는 분도 있으셨을 텐데 100% 그러니까 글로벌 이벤트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는 걸 정확하게 짚어내시고 그 자리에서 또 소개를 드렸는데 역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서도 굉장히 폭발적인 시세를 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고 오셨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다비드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고 있으신가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뭐 주제는 앞서서 이슈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첫 방송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뭐 원전 관련된 특징주들을 안내를 좀 해드렸었고 지난주에는 이제 대규모 대기업들의 배터리 시장 투자로 인해서 이제 이쪽 관련된 또 종목들 하나 골라봤죠. 오늘은 제가 그 수소 쪽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또 특징주를 좀 같이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드리는 특징주는 뭐 지난주, 지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또 매수를 해도 좀 무방할 정도 좀 괜찮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을 오늘의 특징주로 골라왔는데 사실 뭐 특징주로 고른 게 뭐 거래량이 최근에 쏠렸다던가 아니면 뭐 이번 주에 급등이 세게 나왔다던가 그런 느낌의 이제 특징주라고 하기보다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요즘에 특징이 너무 많은 특징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료들도 좀 다양하고 그다음에 좀 매력도 좀 넘치는 그런 종목인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풍국주정 하면은 과거에 이제 뭐 수소차 관련된 이슈 아니면 뭐 수소 사업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이제 부각을 한 번씩 받았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풍국주정이 그 수소 원료 가스를 공급을 받아가지고 고순도의
수소를 생산해내는 그런 그 기술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수소 사업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을 때 한 번씩 또 이제 부각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풍국주정이라는 기업이 특징이 참 많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풍국주정이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그 선도산업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특수가스를 좀 다루는 그런 그 자회사를 보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즘에 그 네온 가격이 22배 폭등을 해가지고 반도체 시장에 좀 리스크를 좀 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회사에서는 이 네온가스도 같이 좀 취급을 하면서 최근에는 요런 그 사업 내용들도 같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좀 두 번째 뭐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최근에 그 뭐 본 사업부 쪽에서 이제 주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알코올, 뭐 소주 뭐 이런 쪽에서도 주류 이쪽에서도 이제 부각을 좀 같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뭐 소주값 인상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휘발유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 안에 이제 뭐 에탄올, 메탄올의 그 함유 비율을 좀 높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탄올, 메탄올 이쪽에 함유 그 수요가 좀 증가를 하게 되고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뭐 창의 에탄올이라던가 MH 에탄올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또 테마를 좀 받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그쪽에서 이제 뭐 테마도 여튼이나 마찬가지로 같은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그 제가 오늘 수소 관련된 종목들을 왜 강조를 드리냐면은 올라갈 준비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거래량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여주면서 위쪽을 계속해서 좀 찌르고 돌파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가 하방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닥을 뒤지고 위쪽으로 가려는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거래량이라든가 상승률 측면에서는 특징주가 되지 않았지만 추후에는 뭐 그런 상승률 측면에서의 특징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예시로 뭐 풍국주정을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은 이번 주에는 수소차 종목들을 필히 눈여겨보자 이렇게 오늘 특징주를 정리하겠습니다. 네, 풍국주정 수소 관련주이기도 하고 자회사 선도사업은 이 네온가스를 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기술적인 분석도 해드렸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위로 올라가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상승 탄력을 또 향후에 받아볼 수 있다, 기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다시 그럼 수소 관련주, 이번에는 꼭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 정도 넣어두자라고 말씀하신 만큼 앞으로 시세에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이전에 방송에서 또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들의 흐름이 너무 좋아서요. 성도 ENG, G2파워가 언급한 이후로도 쭉쭉 잘 올라가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예. 아, 네. 어깨에 좀 뽕을 실어주시는데. 네. 뭐 방송 나와서 언급을 드리고 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들이 뭐 한 주에 20% 정도의 좀 성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뭐 만족스러운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씩 볼게요. G2파워라는 종목과 성도 ENG를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G2파워가 뭐 말씀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뭐 여러 번 사고 팔고를 해도 뭐 두 자리 이상의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 종목의 상승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막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을 공략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반응이 나왔고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이슈에 이제 우리가 같이 올라탔기 때문에 충분히 20% 이상의 상승률을 단기간 안에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성도 ENG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제가 같이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과 마찬가지로 이쪽 관련된 2차전지 쪽에서는 아니면 이제 배터리 투자 쪽에서는 이런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종목이 한번 좀 그 횡보를 좀 한번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짝 반응이 나오더니 6월 2일날, 목요일날은 19.50%까지 또 추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2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와서 또 굉장히 좀 좋은 적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도 ENG 같은 경우도 뭐 위아래 그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마찬가지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아직은 좀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잘 올라가고 제가 여러분들께 또 급등의 종목들을 좀 잘 골라드린 거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 투자자분들의 또 실제 계좌 수익으로 이어졌느냐 그러지 않았느냐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아쉽게도 제가 또 주말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시청자분들이 지난주에 이제 종목들은 듣고 아 이거 괜찮은데 생각은 하셨겠지만
또 평일이 되면은 또 깜빡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올라갔네 하고 보니까 아, 좀 사볼 걸 그랬나 이런 생각들도 참 많이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또 온라인 무료 방송 찾아오시고 하면은 제가 매일매일 당일의 매매 전략과 그다음에 그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런 이제 좀 작전들을 같이 좀 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 한 주 동안 또 개장 전에 그런 그 투자자분들과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뭐 장중에 뭐 지난주에는 뭐 뉴스에 따라서 다른 종목들도 좀 안내를 해드리고 뭐 진매트릭스라는 종목으로 좀 대규모 성과를 좀 걷어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똑같이 또 약속을 드리고 또 이제 공약을 또 이제 무료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에도 딱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딱 두 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아침에 매매하시기 그 직전에 제가 오늘은 어떻게 이제 작전을 짜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부류들을 좀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매일 안내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정보들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이제 무료 방송에 좀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안내를 첫 번째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좋게 생각하는 종목 그다음에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좋은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다시피 수소산업 관련된 종목입니다. 방송에서 알려드릴 종목도 수소 관련된 종목이고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고른 유일무이한 수소 대장 종목도 당연히 뭐 수소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금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수소 쪽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는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강력한 모멘텀이 없었죠. 올라갈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붙어줘야 거기서 급등이 나오고 수소차를 바라보는 관심들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대규모 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로드맵 2.0의 또 수정안 발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다퉈 이제 좀 그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차트를 좀 한번 볼게요. 이게 그 수소 로드맵 같은 경우가 사실 과거에 먼저 나왔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과거에 이제 나왔었던 부분들을 지금 우리 현 사업에 맞춰서 그다음에 현 시장에 맞춰서 어떻게 이제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첫 발표가 나온 이후로 유니크라는 기업은 대표적으로 단기간 안에 280%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280%의 상승률이 나왔고 그 당시에 JN케이터라는 종목을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도 이슈가 있고 정부에서 발표가 나왔었을 때 단기간에 100% 이상 그 다음에 처음에 나왔었을 때는 대략 이 구간에서 250%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주가가 2,000원대 있었던 종목이 10,000원대를 넘어가서 최고가는 1,800원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소차에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그 보신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은 빠르게 잘 나오고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주는데 그 지속성이 중간중간에 이제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뒤늦게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고점에서 그 진입을 하신 분들은 아까 앵커님이 표현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소외됐는데 라는 느낌들을 좀 많이 받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테마와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 매수를 진입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편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지난번에 이 로드맵 이슈를 가지고 종목들이 200% 이상의 상승률을 대부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은 동일한 이슈가 이번 하반기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일정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기대감에 붙어서 움직임이 나올 테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발표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급등으로 이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재료 소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당장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지금은 우리가 수소차를 한 종목 정도는 편입을 시켜놓고 하반기에 나올 이 이슈에 맞춰서 50% 이상, 100% 이상, 150% 이상 수익률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이제 매수의 적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1등 종목, 유일무이하게 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제가 또 좋은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이번 하반기에 따뜻한 종목을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털 검색창에요. 슈팅스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검색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홈페이지를 입장하셔서 내려보시면은 이제 암행어사그룹 다비드 전문가 사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반짝이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서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별다목자 종목 다시 한번 저희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황금별 종목 지난주에 공개를 했던 종목들을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암행허사 전문가 종목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부터 저희 점검해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첫 번째 방송에서 강조드렸던 제일테크노스라는 종목을 먼저 AS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제가 강조드린 부분이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슈를 딱 이분법적으로만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국내 재료냐 아니면 글로벌 재료냐 이 두 개만 딱 확인하시면 수익의 흐름이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일단 국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20%에서 30%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이벤트는 100%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글로벌 이벤트에 집중하시라 이렇게 강조드렸죠. 일단 제일테크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글로벌 이벤트 관련된 이슈로 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글로벌 이벤트냐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하면서 한미 원전 공동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과 미국이 원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글로벌 이벤트다. 왜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엮여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간의 변동성이 100% 이상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강조드렸었죠. 자, 이 제일테크노스의 사업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데크플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이 원전에 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건축 재료를 국내 유일하게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명시상부 원전 관련된 이슈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련 종목으로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최근에 뭐 에너토크라든지 또는 뭐 한전산업이라든지 또는 뭐 보성파워텍이라든지 뭐 한신기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300% 400% 많게는 500% 이상도 상승했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 제일테크노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해봤자 저점 대비해서 해봤자 50%의 변동성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500% 600% 갔는데 왜 이 종목은 50%밖에 못 갔을까? 그만큼 향후 크게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봤을 때 여기서 거래량 터지는 장대 양봉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상한가 캔들이거든요. 상한가 갔다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꼬리가 달렸는데 여기서 지금 옆으로 계속 수평이동을 하면서 횡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음봉으로 하락을 할 때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빠르게 추세 전환을 해서 다시금 전고점 돌파 흐름을 보여주는 자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제일테크노스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제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저점 대비해서 지금 50%의 변동성밖에 안 났습니다. 크게 상승을 하면 50%는 더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 글로벌 이벤트는 100%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한 10,000원 구간은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같이 리뷰를 해본 종목은 제일테크노스인데요. 앞으로 상승 여력 남아있다, 목표가 10,000원까지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앞으로 흐름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또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전문가님? 네,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SDN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SDN은 이제 제가 저번 주에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주식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강조드린 거지만 이 글로벌 이벤트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해외에서 나오는 이슈가 우리나라에 이 반응을 할 때, 영향 끼칠 때 그때 이제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고 그 변동성은 100%가 나온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SDN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런 변동성이 나왔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기후 변화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기 추운 러시아 지역에서 폭염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알래스카 지역에서도 폭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1000년 만에 역대급 폭우가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5월달, 6월달 들어갔는데도 정말 뭐 7, 8월달처럼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슈를 봤을 때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난 원인이 뭐냐. 바로 이 친환경 에너지를 안 썼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당연히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또한
글로벌 이벤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SDN을 강조드린 자리가 바로 요 자리였습니다. 상한가 한번 치고 그리고 나서 은봉이 달린 요런 자리인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좀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아, 이 자리는 좀 고점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들 하셨을 텐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이벤트는 변동성이 100% 나온다 말씀드렸죠. 근데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끄어보니까 65%밖에 안 나왔네요. 그러면 못해도 35%의 변동성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급등해본 종목이 또 한 번 더 급등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DN이라는 종목이 천천히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몇 프로 나왔죠? 저점 대비해서 무려 89%, 90%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변동성이 100%는 나와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징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월 달부터 지금 5월 달, 6월 달까지 계속 10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10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은 글로벌 이벤트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다음 6월 달 글로벌 이벤트는 어떤 게 될까? 저는 원숭이 두창에서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원숭이 두창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글로벌 이벤트로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1월 달부터 100% 변동성 나온 종목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휴마시스, 자 100% 변동성 나오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확산세가 늘어나서 코로나 이슈로 무려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게 1, 2년 만에 100% 간 게 아니에요. 한 달 만에 그냥 100% 쏘는 겁니다. 이게 글로벌 이벤트고요. 그리고 2월 달에 우리 시청자 보시면 GS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저점 대비해서 100% 쏘는데 이것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싸웠기 때문에 글로벌 이벤트죠. 이것 또한 그렇기 때문에 120%, 30% 변동성 나오고요. 대성에너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성에너지도 2월 달에 저점 대비해서 무려 100% 이상 상승하는 흐름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80%, 70% 상승했다고 해서 고점이 아니란 얘기죠. 100%까지 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확인하시고요. 자, 현대사료는 더 괴물 같았습니다. 현대사료는 3월 달에 글로벌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이슈로 해서 저점 대비 600% 상승했습니다.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계속 10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 나오고 있죠. 그리고 4월 달에 현대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어떤 이슈 때문에 나왔다? 바로 인플레이션, 곡물 가격 상승 때문에 400% 상승했고요. 5월 달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로 해서 현대 에버다임이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데모도 마찬가지고요. 데모도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해서 글로벌 이벤트 타고 저점 대비 100% 한 달 만에 가죠. 해인, 제가 강조드렸죠. 100% 상승한다고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1, 2, 3, 4, 5. 월달 다 100%가 나왔어요. 6, 7, 8, 9, 10, 11, 12 다 나올 겁니다. 그럼 6월달 뭐가 될까? 바로 원숭이 두창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에서도 100%짜리 종목이 나오겠죠? 거기에 대한 진짜 대장주는 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온라인 무료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바로 공개를 할 겁니다. 이 방송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무료방송 꼭 참여하셔가지고 6월달 100% 이상 상승할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이니까 한번 집중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방송이 끝나고 오늘 오후 1시 반이면 암행호사 전문가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참석을 하시면은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원숭이두창 관련주 중에서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1시 반, 토요일 오후 1시 반 진행되고요. 내일도 있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도 암행호사 전문가 무료 방송 진행되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또 큰 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또 다비드 전문가의 종목 리뷰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볼까요, 전문가님? 제가 리뷰해드릴 종목은 화신, 웰크론한텍 네. 이런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신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화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묵직하게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좀 목표 구간들도 좀 멀리 보시고, 목표 기간도 좀 넉넉하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차트 화면을 보면서 이 종목의 흐름을 좀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살짝 뭐 조정의 구간들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리뷰해드린 바로 다음날 14% 정도의 당일 상승률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계속 방향을 좀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두 자리 이상의 흐름에서 분할 매도 할 수 있는 구간들은 충분히 좀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계속해서 같은 윗구간을 두드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힘이 세지려면 9,700원 선을 좀 종가로 좀 돌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의 전망을 봤을 때는 뭐 지금은 뭐 시간을 조금 더 잡아먹어도 충분히 묵직한 상승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라 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추후에 뭐 추가 흐름을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웰크론 한택이라는 종목은 사실 뭐 아직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뭐 오늘 지금 이 위치에서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이슈와 재료를 비교해서 보신다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의 매수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뭐 지난주와 같이 매력적인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매집의 흔적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한 방에 이제 팍 튀는 그런 이제 좀 테마성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웰크론 한택을 같이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는 화신 그리고 웰크로 한택 두 종목을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종목이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보면서 나는 저 전문가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단에 지금 참여 방법이 나가고 있습니다. 샵 826번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노란톡방 입장 링크를 드리거든요. 자, 입장 링크 들어오셔서 노란톡방 전문가의 더 많은 인사이트들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올게요. 네, 지금부터는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또 좋은 종목 두 전문가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행화사 전문가님, 어떤 황금별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계속 그 방송 초반부터 말씀드린 부분이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원숭이 두창과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숭이 두창 관련된 이벤트는 아직 아시아에 상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여 아시아에 상륙을 한다면 그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고점이 아니라는 점,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녹십자 MS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저점에서부터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또 상승할 수 있을까? SDN도 그랬습니다. SDN도 많은 분들이 상승했다. 고점이다 하지만 20%, 30% 더 움직이지 않습니까? 원숭이 두창과 관련된 이슈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뭐 두창 백신 관련 연구를 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글로벌 이벤트로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국내 이벤트는 변동성이 20%에서 3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이벤트는 100% 이상의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서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바로 월봉상 쌍바닥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크게 나왔는데 상승률이 큰데 아직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 전고점 터치도 못한 그런 종목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보시면 쌍바닥 흐름이 정확하게 발생을 하죠. 이렇게 이중바닥 흐름이 나왔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정도는 더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의 흐름도 강력한 장대 양봉 이후 거래량 줄어드는 음봉형 패턴이 이렇게 몸통 안에서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전고점 돌파를 해서 다시 한번 더 강력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월요일 시초가 화요일이죠. 화요일 시초가 이하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한 15,000원 목표가 15,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한 9,500원 정도 구간에서
손절과 잡고 이 밴드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유롭게 익절을 하시던가 그리고 혹여 리스크 관리해야 되면 손절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 황금별 종목의 녹십자 MS 오늘 일관되게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을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린 가격 전략대로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어서 다비드 전문가의 황금별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네, 저는 오늘 S퓨얼셀이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수소 이슈를 또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국내 유일하게 수소에너지 펩리스 기업입니다. 펩리스 업체이고 실제로 뭐 기업의 내용 수소에 대한 그 앞으로 이제 뭐 사업 성장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강력한 모멘텀들 이런 것들은 앞서서 뭐 강조를 좀 많이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트 보고 기술적인 흐름에 추가적으로 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퓨얼셀이 최근에 바닥에서 없었던 거래량들을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여기서부터 추이를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이 종목이 하락 추이를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은 여기를 기점으로 방향성을 위쪽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맥점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의 차트 흐름을 보면은 3만 원 선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저항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점끼리 연결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수렴형 패턴들이 방향성을 보이려고 한다면은 이 위쪽으로 이제 돌파를 시키거나 아니면 종가를 들어 올리는 그 이후가 이제 맥점에 그 포착이 돼서 더 강한 급등을 좀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은 뭐 거기에 근접을 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아래쪽으로 바로 넘기질 못한다 하더라도 29,000원 위쪽에서만 다시 자리 잡고 올라가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기타 뭐 다른 종목들보다는 이런 기술적인 맥점에서도 도움이 좀 많이 되는 흐름이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하단은 좀 타이트하게 잡을게요. 왜냐하면 여기 아래 매물대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지키는 선까지만 27,500원으로 보시고 반면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조금 넉넉하게 보면서 그 위쪽에 있는 매물대 위치가 딱 여기 있습니다. 목표가는 37,500원.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 황금별 종목은 S퓨얼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두 전문가의 황금별 종목은 다시 한번 저희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스탠스탁 리턴즈 저희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두 전문가 한 시간 동안 함께하기는 너무 부족한 시간이었죠. 자, 그래서 두 전문가가 시청자분들 더 자주 찾아뵙기 위해서 무료 방송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포털 검색창에 들어오셔서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뜹니다. 쭉쭉 스크롤 내려보시면 두 전문가의 지금 사진이 뜨고 있죠. 왼쪽에는 암행어사 전문가 사진이 보이는데요. 자, 오늘 오후 1시 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분 뒤면 바로 방송이 시작됩니다. 앞서 원숭이 두창 관련주 중에서 굉장한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린다고 하셨으니까요. 오늘 오후 1시 반 늦지 않게 꼭 참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뭐 오늘뿐 아니라 내일 오후 8시에도 일요일 8시에도 무료 방송 대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비드 전문가는 다음 주 월요일 4시, 오후 4시에 또 무료 방송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두 전문가의 무료 방송 참석하셔서 6월장을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슈팅스타 리턴즈 토요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그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과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